토크가 시작됐죠? 자, 역광으로. 뭐라고 할까요? 칠하기, 채색하기. 역광으로 분위기 있게 채색하기. 위기, 분위기, 분위기. 하여튼 들으실 거죠? 오타 났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타는 글못 쓴다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시죠? 미스텍 칠하고 명함 주고. 여기까지는 이제 모르시는 분은 제 강좌도 있으니까 강좌 가서 보시고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역광으로 좀 이제 분위기 있게 좀 칠하는 법. 그러니까 이쁘게 칠한다는 말이죠. 이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위아래 두 컷이 있지만은 요한 컷만 해볼까요? 일단은 승산 레이어를 이제 승산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승산 레이어를 만들고 미색을 선택해서 전체를 일단 색을 하나 칠해줍니다. 안 칠해줘도 되지만은 칠하고 할게 좀 편하게.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흰색으로 반대편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저거 뭐야? 그 기존에 칠해져 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칠할까 그 가르쳐주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칠하는 그 모습 자체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제가 칠하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빛이 받는 듯한 뭐 그런 곳을.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방법이 이제 저도 몇 가지 방법이 돼요. 역광 주는 방법이.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이 요거거든요. 그 승산으로 주고 밝은 부분을 흰색으로 줘요. 흰색으로 주는데 이거를 흰색으로 안 주고 그냥 승산 부분을 지워 주셔도 돼요. 근데 약간 느낌이 약간 틀리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다 편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일단 요 방법 몇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으로. 자, 벌써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죠? 그리고 가슴 쪽도 해줄까?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배도 이렇게. 자, 됐죠? 벌써 분위기가 틀려졌죠? 그래서 이 조금 더 이쁜 색을 주기 위해서 이 곱하기, 승산, 이 부분을 투명 피셀로 잠가주고요. 조금 더 이쁜 색을 넣을 수 있게 조금 더 이쁜 색으로 어떤 색이 이쁠까요? 요쯤 할까? 하고 요쯤으로 이렇게 해줄까요? 조금 더 이뻐졌죠? 이제 화면에서 조금씩 이뻐져요. 승산이 곱하기예요. 승산은 곱하기. 그 클립 스튜디오가 이제 일본어판을 이제 한글 패치했을 경우 승산으로 나오는데 저도 그거 처음에 그걸 써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승산 하는데 곱하기입니다. 멀티. 그리고 됐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추가적인 맨 밑에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도 좀 색을 좀 바꿔주는 편입니다. 좀 그라데이션 살짝 들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펜터치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뭐 눈에 빛나는 그런 걸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이뻐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여기 이그 승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건데 곱하기 레이어 그 명암을 줬던 레이어 위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뭐 볼터치라든가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이런 볼터치라든가 어깨 라인에 살짝 터치 이런 곳에 살짝 터치를 해주고 입술을 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가 입술은 이뻐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 윗입술을 살짝 이렇게 지워주면은 뭔가 좀 굉장히
예쁜 느낌을 받는데 너무 과했나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살짝 이렇게 주고 이 부분은 펜 터치를 살짝 지워주면은 이상하다 원래 예쁜데 이제 넘어가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벌써 거의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홍조도 하나 넣어줄까요? 아, 이게 표준이었네요. 아이씨, 곱하기로 갔어야 되는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색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죠? 표준에서 좀 색을 좀 조금 밝게 해줄까? 요쯤 해줍시다, 요쯤. 원래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입술 부분이 이게 명암이 안 들어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제 명암을 넣어버려 가지고 명암을 지우고 할까요? 명암을 지우고 합시다. 그러면은 입술을 다시 승산이죠. 승산에서 에어브러시로 하셔도 되고 뭐 자기 편한 브러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명암 처리가 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요 브러시는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브러시인데 이거를 제 블로그 가면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브러시예요. 어떤 브러시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일반적인 브러시입니다. 요거를 저는 주로 쓰는데요. 이런 걸로 이제 추가적인 명암 같은 거 넣어주는 거죠. 좀 이쁘게 명암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주면 좀 더 이쁘니까 코 밑에다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역광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역광 이 흰 부분에 테두리를 살짝 한번 거져도 이게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입술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빛 받는 곳이 좀 뭐랄까요 좀 확실하게 보인다 그럴까 좀 튄다 그럴까 테두리를 조금 넣어줌으로 인해서 빛 받는 부분이 조금 더 튀어지죠. 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90%는 된 거죠. 곱하기 그래서 홍조 하나 아까 홍조 넣는다고 그러고 안 넣었죠. 이렇게 좀 부끄럽게 홍조를 좀 넣어주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살짝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흐리기 브러시로 살짝 흐려져서 적당한 이쁨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됐죠.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역광의 느낌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스크린을 하나 줄게요. 스크린을 하나 주고 제가 잘 쓰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일단 빨간색으로 이런 테두리를 조금씩 거주는 거죠.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갈 부분은 좀 생각해서 이런 식 아이고씨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조금 더 이제 반대편에서 빛이 비치는 효과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살짝 노란색 바꿔줘서 노란색으로 좀 강하게 들어갈 부분 같은데 이렇게 이런데 조금씩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자, 역광의 느낌이 많이 나죠. 반대쪽 팔도 좀 해주십시다. 이쪽 팔도 어깨 부분을 좀 강하게 놓고 나머지 부분은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고 요건 이제 에어브러시로 쓰는데 처음 에어브러시는 저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에어브러시 막 쓰는 걸 좀 반대거든요. 막 뭉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어넣을 때를 이제 확실하게 알고 이제 확실하게 집어넣으니까 좀 써도 괜찮은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막 뭉개는 경우가 많아요. 채색할 때 가장 안 좋은 버릇 같고요. 뭉개는 버릇 이렇게 해주면 좀 확실히 좀 빛나는 것 같죠. 이제 거의 다 됐죠. 다 됐는데 아직도 약간 모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뭔가 이쁜 것 같은데 약간 모자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마법의 레이어 소프트 라이트 소프트라이트를 하나 줘서 스크린 밑에다 할게요. 스크린 위에다 해도 되는데 저는 스크린 밑에다가 항상 주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분위기는 살려준 소프트라이트로 약간 어떤 색을 넣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요쯤 줄까요? 요쯤 주고 위에는 약간 이런 색으로 넣어도 그 괜찮은 것 같던데 그죠? 이런 색도 괜찮고 아니면은 약간 빨간색 계열 쪽으로 이렇게 좀 약간 핑크색? 핑크색 계열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를 합쳐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 분위기를 살려줄 크림 효과를 살짝 넣어줍니다. 여자 얼굴이 집중이 되게끔 가장 중요한 건 여자 얼굴이 되겠죠. 여자의 이 눈빛 강희 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분위기 있는 흐림 효과 그러니까 역광으로 약간 분위기 있게 그리는 그런 게 됐습니다. 간단하죠? 참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뭔가 또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것도 어차피 스크린으로 이런 그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넣어줘도 될 거고요. 이런 브러쉬나 됐나? 이거 아닌데? 왜 이 브러쉬가 선택이 됐죠? 다른 아예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런 브러쉬를 해줘도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반짝반짝 그죠? 이렇게 빛나는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이거 잘 안 넣습니다. 이마하고 입술만 하나 해줄까? 입술만 해줄까? 입술만 하나? 아니야 넣지마.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흐리기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빛이 좀 퍼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에 이런 거를 좀 하나씩 넣어주셔도 조금 더 분위기는 좀 살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약간 반짝반짝 뭐 이슬에 아침에 보면은 그 초점 안 맞은 그런 풀립에 있는 이슬이 이렇게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죠? 괜찮죠? 이런 걸 하나 넣어주셔도 더 분위기 살겠죠. 너무 이게 진하게 들었다 그러면 좀 흐리기로 조금 더 흐려지게 약간 흐려야지 이쁘니까요.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보시면은 분위기가 예 이쁘게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쁜 역광의 느낌을 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가냐고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